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이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종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 보이면서 굉장히 뭐 보건당국도 그럴 거고요. 우리 금융시장, 자본시장도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치료제에 관련된 건데요. 미국에서 치료제 관련해서 렘데시비르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데시비르가 대체 어떤 약인 건가요? 네, 렘데시비르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인생 역전 제품이라고 불리냐? 에볼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중에 효과가 좋지 않아서 폐기됐던 항바이러스제였는데 코로나19에 긴급 사용 승인까지 획득하면서 인생 역전 제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볼라와 코로나19 모두 RNA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인 호흡기 질환과 발열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인정받은 제품은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사실 많이들 이 약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약이길래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을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 기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렘데시비르가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로 선택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거 보면은 이 치료제로 선택이 된 그 배경을 보면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임상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상 결과는 조금 다 다르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렘데시비르 관련 임상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네. 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은 이후에 발표됐던 첫 번째 임상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개발사인 길리어드가 61명, 그러니까 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인데 오류로 제외된 8명을 빼고 분석 대상 53명 중 36명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 30명 중에 17명이 호흡기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상태가 개선되면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다만 위약군으로 불리는 이제 비교군이 없었고 추적 기간이 짧고 또 이제 환자 수가 적다면서 의미가 없는 결과라는 의견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긴급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임상은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실시한 임상인데요. 코로나19 임상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위약을 투약받은 환자들은 회복까지 평균 15일이 걸린 반면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11일 만에 회복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시간으로는 4일, 또 뭐 위약군과 비교해서는 31% 정도 빠른 효과를 보였고 이제 연구진은 이 기간 단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은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고 일본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형태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효과가 없으면 치료제로 선정이 될 수 없었을 텐데 관련한 임상 결과에서 조금 뭐 아직은 완전하지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관련한 유의미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치료제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렘데시비르를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굉장히 또 급하게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렘데시비르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약물입니다. 네. 또 이제 약물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2일 발표된 중간 연구 결과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 분석 대상 53명 중 8명은 상태가 이제 악화가 됐고 1명을 제외한 7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또 53명 가운데 12명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혹은 이제 폐혈성 쇼크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뭐 발진이나 신장 손상,
저혈압 등은 빈번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또 같은 달 이제 뭐 지난달 30일에 중간 연구 결과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부 환자에서 메스꺼움과 급성호흡기 부전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부작용 발생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가 병의 중증도 때문인지 혹은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 이상 반응이나 중도 탈락률을 이제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 등을 다시 확인해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이 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길리우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대박인 겁니다. 그동안 좀 실패했었던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상용화되지 못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에 투자한 분들은 좀뭐 다소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지만 렘데시비르가 아직까지는 사망률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리어드가 전 세계 127개 국가에 렘데시비르 복지약 공급을 선언을 하면서 이 절반의 성공을 채우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는 곧 코로나19 치료제로 선두 이미지를 굳히고 실제 임상을 통한 데이터 확보 등 진입장벽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직까지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후속 치료제들의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치료의 기준점이 렘데시비르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다른 국가에서 환자 감소나 뭐 기타 약물과의 병용 등으로 후속 치료제 데이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뭐 그래도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 뉴클레오시드 전 세계 물량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1분기 매출액 9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중 88%가 뉴클레오시드 생산을 하고 있는 케미컬 사업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부광약품이나 GC 녹십자, 셀트리온 등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렘데시비르와는 차별점도 있습니다. 뭐 이들이 개발에 성공을 하면 그 효과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기, 뭐 단계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이 길리어드의 영향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뭐 지금도 사실 뭐 약간 쉬어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련한 이슈 팔로우해 주시는 오늘 소재영 기자와 함께 렘데시비르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